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지난해를 되돌아보면 G20 국가 중에 우리나라 수익률이 거의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19위였는데 바로 밑 20위가 러시아였거든요. 참 그렇게 좋지 않은 수익률 때문에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힘든 한 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해가 중요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1월 효과가 있는지 좀 궁금해하십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코스피가 한 연간으로 따졌을 때 한 25% 정도,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한 34% 정도의 하락률을 보이면서 뭐 이제 그 G20 국가 중에서 거의 이제 최하위 수준의 기록을 했습니다. 네. 뭐 고강도 긴축의 어떤 그 한복판에 있었던 미국이라든가 또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강하게 실시했던 중국보다도 더 큰 폭의 하락세였는데요.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시장의 급반등을 이끌었던 유동성의 힘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이제 상승에 대한 반작용의 좀 양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뭐 글로벌 긴축으로 인해서 경기 둔화가 시작됐다는 어떤 그 변화의 흐름이라든가 또 이제 달러 강세 그리고 이제 뭐 금리 상승 뭐 이제 중국의 어떤 그 제너럴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영향 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좀 복합적으로 영향이 미친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이라든가 증시의 측면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반도체 업황 부진 이것도 역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이제 우리가 항상 뭐 1월 효과라는 걸 좀 기대를 해요. 근데 이제 네. 뭐 지금 사실 상황이 많이 좀 또 연초에 시작하자마자 시장이 이렇게 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좀 퇴색하는 측면은 있는데요. 사실 1월 효과라는 게 이제 뭐 특별한 호재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투자자들의 낙관적인 전망이 반영되면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1월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이제 1월 효과의 가능성은 높아요. 보통 이제 과거의 어떤 그 데이터들을 보면은 한 70% 정도의 확률로 1월장이 상승했던 부분들이 많은데 네. 뭐 이런 것들이 절대적은 아니고요. 일단 1월 효과가 지금 나타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전제조건이 필요할 것 같은데 먼저 이제 매크로 환경에서 어떤 그 긍정적인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고강도의 긴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장은 여전히 그 금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높은 민감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지금 계속해서 매파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상의 종료 시점이 어디냐 이런 네. 부분들이 앞으로 아마 계속해서 논의가 될 것이고 결국 향후에 어떤 금리의 상방보다는 하방 압력이 좀 높아지는 구간이라면은 1월 효과의 어떤 배경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편으로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1월 효과가 코스피 시장보다는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시 이런 부분들은 양도세 관련 이슈라든가 또 배당 관련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종목들의 하락이 크게 나타난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그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뭐 지금 시장 자체가 일단 대형주 중심의 어떤 지수 플레이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 이러한 부분에서 중소형주 위주의 수급 모멘텀이 조금 더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형주의 수급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만약에 매기가 옮겨온다면 이럴 효과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인가요? 자, CES 2023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제약 바이오 업종에 계신 분들은 좀 기대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신기술 어떤 것들이 좀 뭐 예정이 돼 있습니까? 사실 이제 뭐 CES 이번 그 2023 CES의 그 목표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 주요 주제들을 보면은 역시 그 메타버스라든가 또 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부분들의 신기술이 아무래도 좀 중심에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의 경우를 보면 작년은 이제 로보틱스가 그 어떤 그 메인 주제였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 로보틱스 관련주들이 주가가 이제 시장에서 좀 이제 반응을 얻은 이런 흐름들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이미 뭐 이런 그 주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뭐 작년 12월에 이제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이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주목을 받기도 했었고요. 사실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이런 그 메타버스와 산업과 관련해서 빅테크들의
메타버스 기기들이 출시가 좀 본격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메타버스의 어떤 그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이전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뭐 플랫폼이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뭐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중심이 되었다면은 이제는 직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디바이스 쪽의 기기들이 네. 특히 이제 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쪽에 진출을 하면서 이런 쪽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기술 성숙도 측면에서 혁신 초기의 어떤 기대 심리가 극대화된 부분이 있는데 기대가 좀 앞서가면서 현실에 대한 실망이 나타난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들도 많이 빠지기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메타버스가 혁신 기술의 대표라는 점에서 향후에 어떤 기술 잠재력 발현이라든가 또 본격적인 기술 경쟁 국면이 시작이 되면서 향후에는 이제 다시 한번 좀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관점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이번에 어떤 그 CS와 연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메타버스와 관련된 신기술이 등장할 전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메타버스는 이제 플랫폼 위주에서 디바이스 쪽으로 이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점은 제가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연초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뭐니 해도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2월 초에 FOMC가 예정이 돼 있고요. 향후 금리 인상 속도 조절과 관련한 스케줄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뭐 이미 지난 12월 FOMC에서의 어떤 연준의 스탠스 확인에 따라서 시장은 조금 부정적으로 반응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하지만 이제 물가가 아시겠지만 이제 그 뭐 CPI라든가 최근에 어떤 물가 지표들을 보면은 물가의 정점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많은 전문가들 또는 이제 분석가들의 전망을 보면은 내년 1분기 내에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좀 일단락되는 그런 모양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후에 금리 수준이 유지되는 가운데서 연준의 언급대로 금리 인하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가 압력에 선 올해 1분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죠. 그렇죠. 네, 올해죠. 네. 지금 제가 아직까지 해가 바뀐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약간 네. 좀 착각을 했는데 올해 이제 1분기까지 그렇다고 볼 수 있겠고요. 물가 압력은 뚜렷한 둔화 모습을 보이겠지만은 물가 수준은 여전히 연준의 어떤 그 목표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중물가, 중금리 수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결국 여기서 이제 변수가 있다면은 그 경기 침체의 속도라든가 강도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아직까지는 연착륙 시나리오를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에 어떤 지표들의 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경기 침체의 속도라든가 강도가 예상보다 빠르거나 혹은 강하게 나타난다면은 연준의 정책 결정 자체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지표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 지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발표되는 지표들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뭐 상승 모멘텀이 지금 뭐 찾아보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 미칠 일정 좀 설명해 주시고요. 전망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번 주 사실 뭐 연초에 그렇게 뭐 중요한 그 이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는데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하는 부분은 금요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12월 고용 보고서입니다. 네. 결국 뭐냐면은 연준의 어떤 지금 연준이 강력한 긴축 정책의 배경이 어떤 고용 시장의 안정이라는 것들은 여러분도 뭐 잘 아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 지표가 조금 부진하게 나온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거를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연준의 스탠스가 네. 이제 향후에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한 26만 명 예상하라고 하고 있는데 전월보다는 좀 그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과연 시장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냐 이것이 이번 주에 어떤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지만은 수급적인 논리가 너무 시장에서 지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항상 이제 1월 달에는 보면은 기관들의 배당 이후에 물량들은 나왔는데 이번에 사실 물량이 많은 건 아니에요. 이제 작년 연초를 보면은 지금보다 물량이 몇 배 나왔는데 그때는
받아줄 수 있는 외국인의 매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실종이 되면서 네. 수급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결국 지금 우선적으로 시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렇게 수급의 불균형을 좀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와 더불어서 시장이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저점을 좀 확인하는 일단 단기 저점의 확인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시장의 어떤 이런 하락세가 좀 진정이 된다면은 결국 다시 한번 관심은 업종이라든가 종목적으로 쏠릴 가능성이 많고 이런 쪽에서 결국 이제부터는 좀 이제 종목을 고르는데 뭐 실적이라든가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주안점을 두면서 다시 한번 이제 종목을 고르는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 고용 보고서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수의 바닥을 확인하는 작업도 필수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